안녕하세요. 오늘은 완전 초보 사용 바지를 만들겠습니다. 패턴도 아주 쉽고 만들기도 정말 쉬워요. 의류 제작 첫 시간에 만드는 파자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원단을 외출용으로 준비하셔서 집에서 또는 밖에서도 무난하게 입을 수 있도록 패턴, 봉제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패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은 피로치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피로치수는 계산하기 쉽도록 자, 엉덩이 둘레, 엉덩이 길이, 그리고 바지 길이, 무릎 길이, 바지통 정도 이렇게 정해주시면 패턴 뜨는데 쓰여지게 되겠죠. 그러면 치수를 엉덩이 둘레 100, 엉덩이 길이 18, 바지 길이 90, 그리고 무릎 길이 54, 바지통 22, 44죠, 그죠? 전체. 자, 이렇게 정해서 패턴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에서 또는 밖에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지의 패턴은 기존의 정장 바지 패턴 뜰 때와는 틀리게 이번에는 앞뒤판 옆선을 따로 제작하지 않고 한 통으로 입을 수 있는 바지를 패턴을 제작을 합니다. 이렇게 잠옷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옆솔기가 없는 경우들이 안쪽 솔기만 있고 바깥 솔기는 없는 그런 바지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레깅스 같은 경우에도 솔기가 안쪽으로만 솔기가 있고 옆쪽으로는 솔기가 없어요. 이렇게 몸에 집에서 입는 옷들이기 때문에 또는 뭐 자면서 입는 옷이라든지 잠옷이라든지 레깅스라든지 그런 옷들은 솔기가 있으면 몸에 닿여서 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솔기 없이 통짜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드는 바지도 옆솔기 없이 통짜 바지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쉽게 바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패턴도 쉽고 또 바지 만드는 공정도 아주 쉬워서 금방 초보자도 금방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바지는 정말 초보자가 처음부터 제일 처음에 진행하는 그런 아이템이 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지 같이 만들어 보시고요. 또 원단을 어떤 원단을 정하는지에 따라서 외출봉으로도 충분히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원단 잘 선택하셔서 만드시면은 충분히 예쁜 옷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째로 이제 제작을 할 건데요. 어떻게 이 선이 만들어졌냐 하면 제일 윗선은 먼저 그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선은 미디 길이에요. 자, 이 미디 길이는 4분의 1 더하기 1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 치수 계산해서 넣어주게 되면은 26이 되겠죠. 예를 들면. 그리고 세 번째 선은 무릎선이에요. 자, 무릎선 정해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바지단이겠죠. 자, 이렇게 바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미디 길이, 여기까지는 무릎 길이, 그리고 제일 아래쪽까지는 자, 바지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지 길이가 되고요. 자, 이렇게 기본선을 그어주는데 자, 그 다음으로 그어줘야 되는 선은 이 사각형이에요. 자, 직사각형이 되는데 이 직사각형은 폼이 되겠습니다. 자, 폼은 얼마로 정해 주었냐면은 제가 샘플로 화면에서 보시는 그 바지는, 영상에서 보시는 바지는 원단 자체가 좀 신축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품을 2분의 힙 더하기 2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폼이 아주 늘은 그런 바지는 아닌데 또 원단 자체가 스판이라서 편안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단이 아주 얇다든지 또는 신축성이 전혀 없다든지 했을 때는 여유를 더 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홈웨어다 보니까 작게 주는 경우에는 한 2cm 정도를 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4 정도를 주죠. 그죠? 이렇게 여유분은 여러분들이 원단에 따라서 또는 취향에 따라서 달리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분의 힙 더하기 2로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이 나와졌어요. 그러면 이쪽 편을 앞판, 이쪽 편을 뒷판으로 패턴을 뜨겠습니다. 자, 우리 삿이라고 하는데 앞삿은 16분의 힙 빼기 1.5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뒷삿은 앞삿 나간 거에서 다시 16분의 힙만큼 나가줍니다. 이렇게. 자, 16분의 힙. 자, 앞판에 16분의 힙 빼기 1.5 그만큼을 뒷판에서 그대로 나가고 다시 이만큼은 16분의 힙이에요. 여기까지는 16분의 힙만큼 다시 나가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 부분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익숙해질 거니까 요게 지금 제일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될 거예요.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계산한 게 뭐 4가 나왔다. 그러면 4 다시 여기에는 그러면 5.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5다. 그러면 여기는 6.5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기 뒷판 쪽으로는 더 길다는 거 참고하셔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바지 옆선을 그려줍니다. 자, 아까 바지 통짜라고 했죠. 그죠? 바지 통짜라서 옆선이 없다고 했는데 일단 패턴 뜰 때는 옆선을 그려주면은 작업하기도 편리하고 또 나중에 옆선을 잘라서 좀 날씬하게 보이도록 옆선을 절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중심선을 좀 그려주도록 할게요. 중심선은 우리가 앞판 뒷판이 있으면 뒷판을 살짝 크게 패턴을 뜨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품에서 일단은 반을 나눠주세요. 자, 품이 아까 2분의 힙 더하기 2였기 때문에 자, 그 반은 자, 이렇게 이 선이 됩니다. 자, 그 선을 자, 이렇게 표시해 주셔서요. 자, 중심선을 먼저 그려주신 다음에 자, 앞판이 작고 뒷판이 크도록 그러면 이 중심선에서 자, 1cm를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려주세요. 그러면 앞판보다 뒷판이 1cm가 작고 그러면 뒷판은 1cm가 크겠죠. 자, 이렇게 패턴을 중심선에서 1cm를 앞쪽으로 가서 중심선을 그려줍니다. 자, 앞으로 바지 뜰 때도 항상 뒷판이 이렇게 크다는 것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네요. 자, 이렇게 기본 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이제 아래쪽부터, 아래쪽에 자, 이렇게 바지통을 아까 원하는 통을 44로 잡기로 했어요. 그러면 자, 이게 원래 이제 이 선이 반인, 자, 이 선이 반인선이죠, 그죠? 그러면 자, 이 중심선에서 자, 44니까 그 반인 22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선, 이 중심선에서 자, 여기에서 22 이렇게 똑같이 나가 주었어요. 그렇지만 선은 자, 이 선은 여기가 작겠죠, 그죠? 여기는 더 큰 거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선을 이렇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허벅지 부분을 곡자로 이용해서 자, 1cm 정도 들어가도록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여기는 뒷판이죠, 그죠? 뒷판은 한 2cm 정도 들어가도록 이렇게 곡선을 그려줍니다. 자, 이제 지난 선으로 다시 완성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각이 지지 않도록 이렇게 라운딩 처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밑에서 바지 통이 다 정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허리 라인을 정해주고 삿을 마무리 지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엉덩이 길이를 정해 주어야 되는데요. 엉덩이 길이는 자, 이게 18이었죠, 그죠? 그러면 18인 선을 먼저 엉덩이 길이부터 먼저 그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엉덩이 길이를 먼저 그려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 삿은 대각선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이쪽 편도 똑같이 앞판하고 똑같이 대각선을 그려주시고 직각선 찾아주시고 앞판도 직각선 찾아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앞 중심으로 1cm 들어가 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은 1cm 되는 선으로 이렇게 곡선을 그려주세요. 자, 뒷판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이긴 한데 뒷판은 자, 안쪽으로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3cm를 그려줍니다. 자, 여기가 3cm 들어갔어요. 앞판은 1cm 들어갔고 뒷판은 3cm 들어가고, 그 선이 앞판은 엉덩이 길이 선에서 올라갔고요. 뒷판은 뒷중심 선에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차이점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은 제가 좀 표시가 나기 쉽도록 이 라인을 자, 이 선하고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되죠. 자연스럽게 이 꼭지점이 닿이도록 하신 다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아야 돼요. 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얘가 더 쑥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은 제가 축도로 4분의 1 축도로 그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 사이즈로 패턴을 뜨게 되면은 이 길이가 1에서 1.5 정도가 길어요. 그러면 같은 길이가 나와지도록 이 부분이 내려가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 부분이 1에서 1.5가 내려가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 다시 이 품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길이가 서로 같아지도록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뒷미리는 이렇게 자를 이용을 해서 다시 정확하게 라인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건데요. 허리 라인을 그려주는데 앞은 자, 2cm를 깎아주세요. 이 허리 라인에서 앞은 2cm, 뒤는 3cm를 올려주고요. 자, 앞은 2cm 내리고 뒤는 3cm를 올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선을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허리선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파자마 겸용, 홈웨어 또는 외출용으로 입을 수 있는 통짜 바지를 제작을 다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날씬하게 입고 싶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부분을 커팅을 해서 옆선을 박아주셔도 되는데요. 샘플은 이 선을 통짜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샘플은 집에서 입기 편하도록 미디를 이렇게 길게 사용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미디가 길게 입고 집에서 입을 경우에는 이렇게 미디를 길게 입으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바지 길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미디가 긴 게 싫다 하시는 분은 이 라인에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 이게 허리선이에요. 이 선이 지금 자, 이 라인이 허리선이에요. 그런데 좀 짧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라인에서 고무줄 간격만큼 뭐 3에서 4cm 정도 고무줄이 들어간다 그러면 자, 이 분량만큼 내려서 이렇게 잘라서, 그죠? 이 부분을 잘라서 이 부분이 고무줄이 되는 것이겠죠, 그죠? 이렇게 이 허리선에서 아래로 고무줄을 다른 경우가 예쁜 바지가 되는데 좀 더 미디를 길게 해서 편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 위쪽으로 벨트를 따로 만들어서 달아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제가 입은 샘플은 이 라인이 지금 허리선이죠, 그죠? 허리 라인에서 다시 벨트를 4cm 되는 벨트를 달아주어서 아주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미디를 길게, 집에서 입을 수 있도록 미디를 길게 잡아주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은 뭐 외출용으로 입으시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이 선에서 이 부분만큼, 고무줄 부분만큼을 다시 깎아주셔서 허리 벨트를 아래로 잘라서 벨트를 달아주셔도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완성선을 이렇게 다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지를 다 했는데요. 우리가 집에서 입을 때는 뭐 그렇게 주머니가 필요가 없겠지만, 밖으로 외출을 하신다 했을 때는 이 라인을 잘라주셔도 되고요. 또는 주머니를 만들어 주시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주머니를 만드실 경우에는, 자, 이 라인 있죠. 이 허리 라인에서 한 5 내지 6cm 내려온 선을 먼저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이 중심선, 아까 그거죠. 원래 바지의 딱 반은 이 선인데 앞판으로 작게 이동을 했죠. 그죠? 1cm 이동을 해서 이제 앞판이 작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8cm 정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아래쪽 부분에 한 5cm 정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주머니 크기는 2cm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cm가 되도록, 그리고 길이는 14cm가 되도록, 자, 이렇게 주머니의 위치를 그려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머니를 만드실 분은 이렇게 주머니 위치를 패턴에 그려주시고요. 작업하실 때 이제 주머니를 여기 커팅을 하셔서 이쪽으로 주머니를 달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이런 모양의, 샘플은 이 모양의 주머니죠. 그죠? 웰트 포켓 모양의 옆주머니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주머니로 바지 앞주머니를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주머니 하실 때는 옆선을 잘라 주셔야 되고요. 옆선을 통짜로 입으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주머니는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만드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패턴을 오늘 제작해 보았습니다. 자, 이 패턴 하나면 여러분들이 외출용으로도 가능하고, 또 잠옷으로도 가능하고, 홈웨어로도 가능하고, 또 나중에 품을 줄여서 레깅스 같은 걸로도 가능하게 작업을 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다용도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 시간 패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